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수익을 함께하고 있는 황주명의 베스트탁입니다. 제가 왜 최고의 수익을 말씀드리냐면 결국은 시장 상황이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매법은 언제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기준에 대해서 항상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총 3가지입니다. 전화 023772-063번, 문자 #3772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항상 근데 저랑 참여하실 때는요, 꼭 3가지 요소는 까먹지 마셔야 됩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또 궁금한 사항들 많으시잖아요. 하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로 좌측 QR코드 찍어서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3771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십니다. 보내주실 때는 항상 문자는요, 황주명 입력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매매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참여해주신 분들의 한해서는요, 제가 또 교재 준비해놨습니다. 교재 2권 여러분들과 함께 또 체험 참여 가능한 부분들, 또 체험해주신 부분들 함께 또 보내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원래 가장 재밌는 게 결국은 남의 관심사잖아요, 그죠?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시장 이야기 한번 좀 들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시장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어떤 비밀 하나씩 숨기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알지 못해야 될 비밀이야.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에요. 이제는 숨겨진 그 비밀이 풀어지는 순간인데 사람들은 다 인플레이션이 아니래요. 헤어지기 직전까지 이제 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끝까지 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네, 이제 시장 한번 볼까요? FMC 인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예전에 사랑과 전쟁이라는 그 드라마 보게 되면 제가 아주 옛날 드라마죠. 항상 이 팩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죠. 예,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 걸릴 때까지는 절대 아니라고 우겨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아니라고 우겼는데 이제 슬쩍 인정을 했어요, FOMC에서. 인플레이션이 맞기는 한데 근데 아니야. 아직은 나는 그것이 잠시 올 뿐이지 나는 너를 사랑해. 이 얘기가 스토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드라마 같은 이야기거든요. 아마 이제부터 9월달 지금 IB 쪽,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투자 자문사라든지 재무적 투자 쪽에서는 지금 FOMC 인플레이션 인정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상단이 닫힐 수밖에 없는 노직이 만들어졌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천스닥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천스닥. 뭐예요? 코스닥 지수가 갑자기 천스닥에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컬하죠. FOMC 인플레이션 인정을 했는데 코스닥 천스닥이 인정이 됐다는 부분은 뭐냐면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시장이 뭐 어느 정도 하락하기 전에는 키 맞추기가 이루어져요. 코스피 이만큼 갔는데 우리는 이만큼밖에 안 갔으니까 좀 억울한데요. 그러면서 지금 코스닥은 오히려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유가가 마지막 불꽃슛으로 좀 쫙 올려줍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 지금 시장, 이번 주 시장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밌다고요? 재미는 있지만 이게 또 돈과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겠죠, 그죠?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식이 좀 재미없고 또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 삶과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결국은 주식 시장을 만드는 것은 회사고요. 회사는 누가 만들어요? 또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의 인생사와 주시장도 똑같다. 이거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박스권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3,238에서 뭐 3,281포인트 뭐 이렇게 지금 지수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는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특징주로 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지수는 올라와 있고 그럼 키 맞추기가 될 수 있는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 이제는 뭐가 되냐면 그런 거예요. 조금씩 이제 예전에 안정적이었던 삶에 대해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제는 불장난보다는 안정성에 대해서 시장이 찾기 시작하고 종목들도 찾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같죠.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어려워할까? 결국은 너무 따로 두고 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걸 딱 찾다 보니까 예전에 아침밥 잘 챙겨주고 나만 사랑해줬던 그 원래 있었던 그 관심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당을 잘 줬던 종목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결국은 중간 배당, 이제 중간 배당 시즌이에요. 중간 배당이라는 것은 6월 달까지가 이제 중간 배당 시즌이고요. 12월까지가 이제 결산 배당인데 요즘 이제 대한민국도 미국과 비슷하게 이제 동조화 현상이 나오면서 배당을 주기 시작합니다. 특징주 얘기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배당을 주는 종목들, 즉 나를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고 보다듬었던 종목들에 대한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안정화되고 있어요. 그게 요즘에 이제 뭐 리드코프라든지 GSE라든지 삼양옵틱스라든지 이런 중간 배당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 배당에 대한 부분들도 6월 말이면 끝나겠죠. 6월 이틀 전, D+2일 전에 끝나는 거니까 뭐 28일 알면 29일 날 그 권리랑 맞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또 약세 흐름으로 바뀌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이제는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이 이제 소심해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터지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소심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전처럼 시총 높은 종목들이 가는 것보다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이 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시총 낮은 종목. 스펙주죠. 100억, 200억, 300억. 이런 것들은 작은 불꽃만 돼도 탁탁 튑니다. 그러면서 움직인 게 뭐예요? 시장 순환매 속에 시가총액 작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움직였던 게 뭐 삼성 스펙 2호라든지 그다음에 하나머스텍 7호 스펙 이런 종목들이 두각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사람이 안 좋아봐야 하단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일이 터지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래도 좀 내 주변에 늘 있었던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나 보니까 5G가 있네요. 5G가 사실 이게 좀 내가 등한시했던 우리가 등한시했던 이유가 뭐예요? 5G가 생각보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죠. 하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게 진국인 거예요. 왜? IoT 시장이든 뭐 인터넷 오브 씽, 사물인터넷 말씀드리는 겁니다. 혹은 좀 있으면 도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바닥에 있었던 시장 턴어라운드 기대주기 종목이었던 5G 갑니다. 근데 지금 5G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쉬울까요? 5G의 아쉬움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추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직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와 두 번째는 아직은 기대감이다. 하지만 주식은 선행지표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자녀와도 같은 거예요. 지금은 돈이 안 될지라도 내년도에 좀 돈이 될 것 같다. 자, 오늘 제가 드라마를 한 편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장이 조금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시장과 산업 종목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자 5G 관련된 뭐 기가레인, RF텍, 이노와이어리스가 상승을 했죠. 그죠? 관련된 종목은 이런 식으로 좀 움직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체크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짧게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숨기고 숨겼던 것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나니까 주가지수에 대해서 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해서 일부 상승은 나오곤 있지만 결국은 지금 주가 상승은 다시 즐거움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죠. 안정에서 중간 배당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펙주, 5G 쪽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전일의 장흐름 좀 말씀 드렸습니다. 예, 지금 전화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전화번호 넣어서 여기 이제 골머리 썩었던 종목들 이슈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단 보시게 되면요. 참여하는 방법 같습니다. 오늘도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주식시장 어렵습니다라는 얘기 많이 드리는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02372-063번 문자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부끄러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보겠습니다.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 보시게 되면은 지금 하단에 우리가 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휴대폰 카메라로 QR코드로 참여하시면은 좋고요. 그다음에 문자 샵 3772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참고하셔가지고요. 종목 매수가 비중도 우리 참여하시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SK바이오팜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네네네. 네, 매수가는 12만 원이고요. 네. 네, 비중은 20% 가지고 있어요. 아, 매수가는 15만 원, 비중 20%. 12만 원. 네네. SK바이오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세노바메이트라고 하는 약이 계속 좀 실적이랑 매출이 좋아지고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게 지금 기관이라든지 이런 수급도 계속 좋아서 네. 좀 더 들고 가봐도 될지 해서요. 그 SK바이오팜 하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핫한 부분은 SK가 투자하는 바이오사다. 이게 가장 핫하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자금력 있고 앞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오 대기업 산업군은 어디를 꼽으시나요? 혹시 시청자님께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아니면 뭐 네. SK 쪽이나 셀트리온 쪽이요. 아,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을 해요. 네, 저는 네.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는 저는 SK바이오팜을 넘버원 잡습니다. 아, 네. 왜냐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같은 경우는 네. 신약 개발보다는 약간 CMO라든지 시밀러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네, 근데 맞아요. SK그룹주 같은 경우는 신약이 있잖아요. 만약에 네. 대한민국에서 신약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SK그룹주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이제 가게도, 인맥도도 중요하잖아요. 제가 조금 더 네. 다양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면 SK 최태원 회장님의 그 작년 군대 갔다 왔잖아요. 그죠? 그쪽에서 네네. 지금 SK 쪽에서 그쪽에 이제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행보가 네.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혹시 어느 쪽으로 네. 가시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SK 바이오팜이나 SK 그 바이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키우겠다 이거죠. 그죠? 딱 임팩트 있게 네. 키우겠다. 우리 또 그 여장군 하게 되면 호텔신라 이부진 씨가 네. 있고요. 그죠? 또 SK그룹주 하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재미있게 이렇게 인맥을 통해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주가 네. 보시게 되면 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용히 잘 오르고 있어요. 조용히.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시끄럽지 않게 네. 가는 거 있잖아요. 지도세도 네, 모르게.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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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주가 잘 가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느리더라도요. 어쨌든 간 SK바이오팜은 뭐 지속적인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SK 뭐 케미칼, 바이오팜, 그다음에 또 SK 뭐 바이오사이언스 모두 다 좋은 네. 그림이 예상이 기대가 됩니다. 근데 16만 원부터는 조금 저항이 보여요. 그러니까 네. 16만 원. 저 개파 시켰던 자리는 장악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장악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장악하고 나서 16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어쨌든 인간의 가장 큰 꿈은 건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프지 않고 건강한 거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인재, 우리 인재 툴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인재도 굉장히 많이 이쪽 툴에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수 있는 또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목표가 16만 원 제시를 드리고요. 손절가는 10만 6천 원 제시 드리는데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종목은 좀 길게 가져가실수록 더 좋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네네. 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저 새벽에 미국이나 유럽 증시가 좀 많이 하락했는데요. 네네. 만약에 월요일 장부터 바이오팜도 좀 조정을 주면 네. 한 10% 정도는 더 사봐도 될까요? 저 바이오팜은 10만 원 밑에서는 매력적인 것 같아요. 10만 원 밑에서는. 아, 네. 어차피 그대로 끌고 가면 될까요? 네, 있는 물량은 그대로 끌고 가시고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거 앞서 제가 이제 좀 그 재밌게 말씀 한번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그 올라가긴 어렵지만 어쨌든간 10만 원 이하가 내려오면 더 추가 매수 한 10% 정도 더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시장 상황 때문이니까요.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청자님들과 이렇게 소통하면서 좀 최대한 쉽게, 재미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이게 주식이 왜 좋은 줄 아세요? 평생 동안 눈과 손가락과 약간의 행동만 있으면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또 다음 시청자분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DL이앤씨고요. 네. 매수가가 13만 160원. 네. 14%입니다. 예, 네, DL이앤씨고 예, 13만 160원에 13%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DL이앤씨 이런 특별한 이유 때문에 들어가셨다.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건설주가 앞으로 좀 올해 말까지 계속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들어갔었는데요. 뭐 다 추가 매수를 해갖고 금액이 좀 이렇게 좀 됐어요. 아, 좀 오히려 높아진 그런 케이스가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약간 수익 중이십니다. DL이 옛날에 대림이잖아요, 그죠? 대림 EN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ENC 붙이는 게 또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DL, ENC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가장 큰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아, 정확하게 핵심 포인트를 지문했습니다. 항상 대선이 되면 두 가지를 꼭 걸고 들어와요. 어떤 거 있냐? 공약이죠. 어떤 공약입니까? 첫 번째, 그 공약 중에는 일단은 건설, 주택 이런 이슈인 부동산 경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죠. 그 육아 정책이라든지 교육 정책. 그다음에 뭐 노인 복지. 이런 두 개의 카드잖아요. 그죠? 요 카드가 가장 하단 이슈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건설 경기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인적 분할한 기업입니다. 인적 분할해 가지고 건설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건설이나 이런 이슈는 한 정책 테마까지 타게 되면 10월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10월까지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적정 주가로 보게 되면 그러다 16만 원은 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사실 이제 본전 자리가 손절 라인 될 것 같은데 13만 원 안 깨지는 게 좋긴 해요. 사실 종목 자체는. 근데 조금 더 깊게 해드리게 되면은 12만 6천 원까지는 손절 라인 체크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책 테마로서 건설을 한번 두각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거 코로나 끝나고 나면요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죠. 인프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인프라 투자하게 돼도 건설 이슈라든지 주택 경기 이슈 있을 수 있으니까 16만 원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 12만 6천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항상 우리가 너무 차트와 주식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좀 다각도, 우리 실생활에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TYM이고요. 네. 1960원에 15%예요. 아, TYM이고 1960원에 비중 15%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고요. 어제 샀습니다, 어제. 아, 이제 최고 고점에. 근데 보니까 계속 오르는 데에서 제가 샀어요. 이게 실수한 것 같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전문가님한테 여쭤봐가지고서 이거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 들어간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서. 그죠? 이게 TYM이 옛날에 동양물산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동양물산 맞습니다. 그 농기구 이쪽으로 뭐 괜찮다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제 늦게 이렇게 들어가가지고서 고점에 사가지고. 그런 부분들 불안해요, 한번. 궁금하신 부분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농기계가 두각을 사실 못 받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관련해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이항기들 좀 두각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이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가장 큰 건 뭐냐면 미국이거든요.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쪽에서 미국에서 지금 동양물산 쪽을 좀 러브콜을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의 제품이 너무 잘 팔렸어, 미국 쪽에서.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실적이 한 291억 정도 나왔어요. 근데 올해 실적이 벌써 128억이에요. 1분기만. 실적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종목이 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종목 자체가 이제 쭉 잘 가고 있는데 이제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2,800억 정도 왔거든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제가 볼 때는 한 3,000억에 3,500억이면 다 온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좀 더 갈 수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2,4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는 봐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수급도 붙어 있고요. 2,400원까지 보는데 이거는 지켜줘야 될 자리가 명확하게 있어요. 1,850원. 그러니까 1,850원은 항상 손절 라인 잡고 가시고요. 조금만 낮출게요. 또 이게 5원 때문에 손절되고 날아가면 안 되니까요. 1,840원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조금 모호한적이 있어요. 손절가는 1,840원 드리겠는데 지금 네. 워낙 미국 쪽에서 지금 오히려 기존에 있었던 다우존스에 있었던 캐터필러라든지 이런 쪽 인프라 투자 쪽 관련된 이슈가 있고 그쪽에서 또 러브콜을 보냈던 쪽 그 쉽게 얘기하면 이 동양물산 저 동양물산은 익숙한데 이게 TYM이 익숙하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동양물산에서 그냥 제 생각에 T가 동이고 양이 TY인 것 같고 M이 물산에서 TY인 같은데 어쨌든간 네, 네. 관련해 가지고 모멘텀은 있으니까 좀 보시고 2,400원 한번 매도하시자. 근데 회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추가 매수 조금 해도 됩니까? 아, 이 종목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예, 지금은 네. 아닌 것 같은 게 시장 자체가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네. 이거는 좀 시장의 경기 민감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추가 네. 매수는 예, 배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비싼 제가 매수를 했죠. 네, 예, 근데 어쨌든가 뭐 시세는 살아 있으니까 한 번 더 타이밍 나왔을 때 수익 보시고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선생님 언제나 좋은 결실과 함께 있길 바라겠고요. 저희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에서는 다른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정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많은 그 이슈와 이야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들 또 함께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또 문의 주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또 체크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예.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난티요. 네, 아난티. 12,250원에 15%요. 15,250원에 아니, 12,250원에 예예. 비중 15%. 그 예예. 아난티 혹시 뭐 시청자님 뭐 아난티 관련해서 뭐 들어가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 그 전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 그 남북 그 저기 하고 막 그 미국하고 그 저기 뭐야 정상회담 했을 때 그 무렵에 샀거든요. 아,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치들이 좀 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 그럼 꽤 들고 계셨던 거네요, 사실 시청자님. 예, 좀 오래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상승하는 부분은 남북 관계보다는 사실 경기가 이제 재개된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예. 지금 이제 보복 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뭐냐면 놀러 가고 싶어, 놀러 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지금 높아요. 근데 해외에 놀러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리조트라든지 국내의 어떠한 그런 그 편의시설, 휴게시설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골프장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예약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부분이 됐다라고 합니다. 잘 나가는 골프장 같은 경우 제가 확인을 해보면 수익성에서 40%까지 나온대요. 여태까지 이렇게까지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아난티가 그와 관련된 종목이고 굉장히 고급 시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굉장히 좀 두각을 받고 있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수혜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관련 수혜 종목인데 종목 자체로 볼 때 이제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주봉 고점까지 올라와 있어요. 자, 근데 조금만 가서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월봉까지 봐야 될 순간까지 왔다라고는 보여요. 한 14,000원까지 상승을 하면 좀 보입니다.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상승을 하면 보이고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이제 기다린 게 지루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서 이 종목에 지친다 하시면 12,600원. 내가 조금 기다리고 힘들더라도 가져가겠다라고 하셨을 때는 14,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시초가인 자리가 깨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 9,900원 잡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9,900원 제시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내가 조금 스윙적인 관점으로 보시겠다면 12,600원. 아, 내가 어차피 기다린 거 좀 승부 봐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4,000원까지 제시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님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잘 들었습니다. 네, 꼭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시청자님 언제나 좋은 수익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요즘에 이제 건설 경기라든지 그다음에 보복 소비 심리 관련된 종목들은 잘 가고 있으니까 관련된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예,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문의 많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문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예, 예.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29,000원에 50%요. 29,000원에 50%. 종목을 숨기고 싶었고요. 종목은 어떤 종목이세요? 월덱스요. 네, 월덱스. 아, 오랜만에 저도 이 종목 열어보는 것 같은데요. 요즘에 기분 좋으시겠어요, 많이 가서. 근데 사신 자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내 자리 손실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예. 제가 아까 전에 메스닥가를 좋아서 예예 들고 있습니다. 네, 월덱스 같은 경우는 사실 회사는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예. 근데 뭐 월덱스랑 뭐 관련돼서 뭐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으셔서 들어가신 거 아니면 그냥 회사에 대한 어떠한 기대감 때문에 갖고 계시는 건가요? 회사에 대한 믿음감도 있고 또 6월달에 증설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들고 가긴 하는데. 아, 제가 회사에 얘기만 들었지 정확한 얘기는 없기 때문에 궁금해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 회사가 참 좋다라는 건 뭐냐면 주식은 뭐니 해도 실적입니다. 실적이 얘기를 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요. 영업이익이 2020년도에 358억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 1분기만 101억이 나왔다는 얘기는 400억 이상 예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나도 좋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사실 부채가 100% 넘는 종목을 좋아하질 않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자본은 1,100억이고 부채는 654억이니까 부채비율도 너무 좋아요. 컨디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케이스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도체 세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로 지금 주가가 가고 있는데 자, 올해 이제 400억 정도 잡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 포에 적정 포할 때는 우리가 9에서 10을 잡거든요. 그러면 4,000억이면 적정 포예요. 그죠? 그럼 지금 4,200억 정도 되니까 적정 포 구간이긴 해요. 근데 여기다 우리 그 회계상으로요.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을 넣어요. 계산 방법 중에. 근데 제가 볼 때 성장성이 한 10% 이상은 나오는 아니요. 정정하겠습니다. 5% 이상의 성장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5%가 꾸준히 올라가는 게 3년 이상 지속된다면 퍼가 15까지도 가요. 그러면 영업이익 곱하기 15라고 했을 경우에는 400억 곱하기 15니까 6,000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는 6,000억 정도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6,000억의 자리가 어디냐? 자, 지금 4,200억이니까 약 50% 정도 자리인 뭐 25,000원 잡고 나서 12,000원 정도 붙여주면 그러면 3만 한 7,000원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조금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될 게 정고점 자리가 약간 6,000억짜리였던 거예요. 31,600원. 그러니까 35,000원에는 매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아쉽지만요. 비중 50% 되고 35,000원이면은 우리가 이제 20몇 %밖에 수익이 안 나서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 수익 벌고 나오는 게 또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35,000원에는 전략 매도 하시고요. 쌍바닥 찍었으니까요. 23,000원은 정리하시고 목표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35,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이거 지금 퍼 계산으로 했을 때 35,000원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마지막 지지선은 얼마예요? 네? 마지막 지지선이요. 아, 23,000원은 이탈하면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나 성공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많은 시청자님들과 오늘은 제가 찾고 다양한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 노하우들도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요, 우리 하단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또 소통 가능하시니까요, 뭐 QR코드로도 참여 가능하시고 문자 #377로도 줄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내공 팍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즘에 네,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제가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 모든 내공과 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 855만 5천에 30% 보증하고 있는데요. 네. 아, 이거를 뭐 올라갈지 내려갈지 궁금했어요. 그쵸.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래서 들어갔다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예, 이게 뭐 바이오 이게 좀 좋을 것 같아서 샀거든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종목에? 몰라요. 삼바입니다. 아, 삼바. 예, 삼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좀 웃자고 말씀드리면 이게 정말 삼바가 이제 브라질 춤이잖아요, 그죠? 원래 이 종목을 들고 있으면 춤추게 한다 해서 이렇게 삼바 했는데, 물론 추각자기도 네네. 하지만 요즘은 좀 삼바 같지는 않아요, 그죠? 조금 네. 지지부진하니까. 근데 네. 그럼 삼성바이오로직스 갈 수 있는 명분을 찾아보자고요. 주식은 관련 뭐가 필요한 겁니까? 명분이 필요하죠, 그죠? 그럼 그 네. 명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상승할 수 있는 명분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이 삼성이 참 대단한 게 딱 돈 될 것만 포인트를 잡습니다. 첫 번째 CMO, 공장.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바이오에다 제조업을 얹힌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안정적이겠죠. 왜냐하면 제조업이라는 특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얀센을 갖고든 뭘 갖고든 여기서 제조업에 대한 특징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신약을 개발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임상 3상, 4상까지 가기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시밀러에만, 그 바이오 복제약입니다. 복제약에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눈치가 딱 돈 버는 거에 투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한 55조 정도 됩니다, 시총. 근데 예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00조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이슈가 있었어요. 솔직하게 저는 쿠팡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더 가야 된다라고는 보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적정 기준을 보게 되면은 한 80조? 80조는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80조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한 50% 정도 더 가야 되지 80조가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00만 원을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준적으로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은 좀 보자고요. 예. 시청자님도 100만 원을 도전하고 사실은 85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88만 원이 1차 저항이 큽니다. 참고하셔야 돼요.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줄이는 가격대는 말씀을 드려요. 88만 원에서는 매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라. 그 다음에 이 종목이 치고 올라가게 됐을 때는 다시 한번 120만 원까지 보세요. 다만 지금은 시장이 녹록치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싶은데 하면 20% 정도는 88만원의 물량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라 모르겠다, 120만 원에 팔겠다라고 했을 때 10% 들고 가는 전략, 이게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80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 이게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기간이? 120만 원이 될 거는 며느리도 모를 것 같아요, 솔직하게. 왜냐하면 큰 회사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붙여주는데, 저는 내년도에 더 좋을 거라고 봐요. 내년도에는 한번 120만 원 터치할 것 같고요. 88만 원은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어쨌든 간 신약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제조업에 대한 가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한 3분기 정도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예. 네, 제가 일단은 다양한 부분들, 좀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이요. 제넥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10만 6천 원에 10%요. 10만 6천 원에 10%. 10%. 아, 근데 가슴이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많이 답답해요. 아, 많이 답답하세요? 뭐 제넥신을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어떻게 되십니까? 뭐 저희 백신 그저께 한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저게 안 나네요. 계속. 아, 그쵸. 저 제넥신 오늘 문의 주신 종목 중에 최고 난이도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최고 난이도라는 게 나빠서 최고 난이도가 아니라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 중에 최고 난이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게 이제 그 항체 융합 단백질 제조랑요, 그 다음에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고, 뭐 CDMO, 이것도 CMO 관련해서 SL포젠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SL포젠, 쉽게 얘기하면 공장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공장을 갖고 있다는 거는 되게 좀 의미가 있고요. 제가 왜 어렵다고 그러냐면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이번 4월 달에 실적 좀 나왔던 거 아십니까? 영업이익 130억 찍혔던 거? 예, 그래가지고 뭐 저기 어떻게 한다더니만 그게 또 안 된다고 해갖고 이렇게 된. 예, 그래서 뭐 기대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리고 자본도 5,800억이나 있는 단단한 회사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왜 근데 주가가 안 가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이 종목이 쭉 되다 보니까 11만 원의 저항이 너무 많아요. 시총은 제가 보니까 2조 1천억 정도 되는데 2조 5천억이 되면 부담스럽나 봐요, 시장에서. 그러면 한 20% 정도에서 30% 정도 더 오를 수 있는데, 다행히 10만 6천 원에서 매수하셨어요. 저는 한 11만 3천 원까지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실패한다 하더라도 지금 장대목 나오고 나서 지금 양봉만 내면서 차트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다시. 꼬달다기 전에 보죠. 네? 아니, 예. 예, 그래서 111,000원까지는 예, 턴어라운드 나올 것 같고요. 안타깝지만 81,000원은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1,000원. 근데 좀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회사 자체가 계속해서 이슈는 만들어내는 회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11,000원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고. 예, 111,000원에서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교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얼마 정도 되죠, 그게? 네. 얼마나 빨리 오나요? 아,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기간 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이슈 있고 그러면 8, 9월까지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음봉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청자님들과 계속해서 통화하고 있는데요. 또 많은 문의 좀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시청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지금 너무 많이 문의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몰랐네요. 자, 그러면 오늘 시청자님들 문의 주신 분들은요. 제가 또 언제나 수익 많이 보시기를 좀 바라겠고요. 또 언제나 좋은 수익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비장의 무기를 또 준비했는데 그 전에 제가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예,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이데일리 맵에서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 AS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제시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 대표님은 SK를 이렇게 좋게 얘기하시냐고. 근데 좋게 얘기할 만하죠. 왜냐면 바닥에 있었던 게 이거였으니까. 저는 종목이 좋은 것도 좋은데 주가가 바닥에 있는 건 더 좋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바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죠? 예, 주가 파동도 굉장히 컸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가가 그죠? 뭐 2배 가까이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들은 다들 이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바닥에 있는 종목이 또 SK였어요. 그래서 SK를 또 말씀드렸었죠. 예, 30만 원 설정했는데 거의 70% 수익 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또 고민을 했어요. 또 어떤 바닥주가 있을까? 자, 두 개를 갖고 왔습니다. 바닥주입니다. 바닥주. 이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승 모멘텀이 있는 초록 뱀 컴퍼니라는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초록뱀 컴퍼니. 이게 원래 W홀딩 컴퍼니예요. W홀딩 컴퍼니. 예. 30개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입니다. 원래 지주사는 제가 잘 말씀을 안 드리는데 주봉을 보니까 주봉 차트가 많이 잘 만들어졌어요. 주봉 차트가. 그러면서 제가 관심을 갖게 됐는데 액면 병합을 했습니다. 액면 병합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주식 수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죠. 100원짜리가 500원짜리 액면 병합하면 5배가 올라가다 보니 그 5배에 대한 기대치들이 반영을 하게 되면서 주식수가 5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 회사로서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초록뱀 미디어 200억 주식 추가 취득했습니다. 자, 이제는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수가를 보게 되면 1,8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가격적인 전략을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매수가는 1,8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00원 정도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는 2,2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봉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손절가는 1,500원 제시 드릴 수 있겠는데 자, 차트가 굉장히 뭐죠? 여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이 들죠. 좀 바닥에서 잘 만들어졌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작은 종목만 또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종목 하나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S1이라는 종목 하나 좀 체크 말씀드릴게요. S1. S1은 이렇게 빠질 게 아니었는데 이번 주 좀 빠졌네요. 아마 지수 영향인 것 같아요. 지수 영향. 자, 안심솔루션 업체로 보안 시스템의 서비스를 관리하는 업체입니다. 자, S1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제 세콤이라고 아시죠? 세콤. 우리 이제 위험할 때 언제나 세콤 찾으세요.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삼성SDI가 또 최대 주주로 있어요. 삼성SDI 최대 주주로 있죠. 세콤이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매력적이라고 봐요. 2,000억 이상입니다. 2,000억 이상. 거기다가 제가 여기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추가 자료가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배당이 좋아요. 배당. 배당을 거의 2,500원 정도 줘요. 배당 2,500원이면 지금 사도 3%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이익 2,000억 이상인데 배당 3%면은 들고 있으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이제는요,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말씀드리겠는데, 이제는 막 꿈 있는 거 싫어. 이제 너무 지쳤어요, 사람들이. 지쳐있으니까 뭐예요? 예, 우리가 같이 식사할 수 있고 즐거운 쪽으로 간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배당이라고요. 배당 2,500원 이상 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주가 패턴 보겠습니다. 주가 보시게 되면 83,000원 밑에는 매력이에요. 종목 자체가 83,000원 밑에는 매력적이고 95,000원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95,000원까지 간다 하더라도 뭐 2,500원 주게 되면 10만원 밑으로 사면 배당 2.5%인데, 물론 배당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영업이익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손절 라인 75,000원 제시드리겠는데, 이런 종목 좋습니다. 저는 항상 안정적이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거. 결국은 주식은요, 세 가지 수익이 납니다. 첫 번째, 실적이 좋아지거나, 두 번째, 회사가 변하거나, 세 번째, 타이밍이 좋거나. 이 세 개의 기업 기준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